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명산도 많고 유적지와 관련된 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경주에서 사실은 낭산이 요즘 와서 알려져 있지만 한 20, 30년 정도 전만 해도 경주 낭산 이렇게 하게 되면 경주에 남산인데 왜 낭산이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남산의 옥이다. 이 사람 분명히 아마 경주를 잘 몰라서 아마 경주 남산을 낭산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작년인가요?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낭산 특별 전시회도 있고 이제 낭산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경주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논의했습니다만은 경주는 분지로 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에는 대표적으로 명왈 그 성과 그다음에 토암산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북경산성 그다음에 서쪽에는 지금 선생님들 계신 서쪽에 선도산 자락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엔 남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심에 이렇게 낭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산은 저는 생각하기에 토암산도 선도산도 남산도 굉장히 중요한 산이지만은 뭐 소금강산까지 굉장히 중요한 산이지만 아마 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산은 아마 낭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산 같은 곳에도 뭐 신석기 시대의 유적부터 뭐 정동위 시대의 유적, 그 다음에 신라 왕릉들, 그 다음 불교 유적, 그 다음에 남산 신성, 뭐 또 관계되는 그 월정교, 일정교 굉장히 많은 신라 전체적인 역사에 많이 있지만 아마 사상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남겨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중심의 산이 아마 낭산이었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국통일 전에는 아마 중심이 낭산이었고 아마 삼국통일 이후에는 아마 공산이 아마 중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석산이 뭐 통일 전에 중심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 산은 이제 그 아마 경주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위치가 이렇게 그 애매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경주 시내에서 울산 가는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이고 경주 박물관에서 울산 가면서 요 삼거리가 여기 이제 통일전 남산 통일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락이 여기 있고 요 뒤편이 이제 보문단지 불국산 보문단지가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경주 분지에 가까이 있고 해발 고도가 108m 정도 그러니까 뭐 길이가 한 1km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조그만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을 낭산이라고 이렇게 짓게 된 부분들은 이게 경주 분지입니다. 경주 전체 분지고 다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산이고 여기 남산입니다. 요 낭산이 요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휘어진 모습이라도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신라 시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거칠부, 이러면 거친 사나이,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통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 월성도, 신라의 가장 오래됐던 궁성 월성도, 그, 달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월성이고. 그 다음에 경주 남산도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자라를 닮았습니다. 선도산 정상에서 경주 남산을 보면은 딱 이렇게 자라처럼 엎드려져 있습니다. 정상에 가시면은. 그래서 자라우자를 닮아서 아마 이렇게 금오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이리가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저는 그 이리 낭자를 써서 낭산이라 이렇게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리는 오늘날 와서는 좀 이렇게 이리가 그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동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주 낭산을 이렇게 전시하는 경주 박물관에 가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뒀냐면은 이리 모습을 닮아서 낭산이라 하기도 하고 아마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에
낭자, 동쪽의 큰 별을 낭자라고 한다. 그래서 동쪽의 큰 별을 낭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낭산을 사마천사기에 낭자를 썼는지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근거 자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연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이렇게 신라시대 당시에 월성이나 금오산이나 낭산이나 아마 형상의 모습을 따서 이름 지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이낭자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낭산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이제 멀리서 본 거죠. 이 사진은 뭐 오세훈 문화재 작가님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지 가운데.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보문들입니다. 보문들. 그러니까 경전에서 아직까지 이만큼 이렇게 뜰이 잘 남겨져 있는 것은 유적지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은 이렇게 보문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강 지역이라든지 외동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도시 가운데. 그리고 요 뒤편이 보문단지입니다. 요 산 뒤편이. 요 전체가 이제 그 명말성이 되는 거죠. 명말성. 명말산인데 요게 명말성으로부터 표현한다 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도보로도 그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이용할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쪽 지역은 굉장히 아마 보전 정비가 잘 돼서 아마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남산이 이렇게 유명해지듯이 아마 낭산도 굉장히 아마 유명해지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철이다, 그죠? 조금, 한 보름 정도 더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논바닥 전체에 아마 이렇게 모내기 한다고 아마 전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보게 되시면은,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인데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들 일단 표지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 신들이 노늘고 왕들이 잠든 낭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지지, 그 다음에 선덕이왕릉, 능지탑, 중생사, 황복사, 뭐 도림사, 요 부분.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그 선덕여왕을 제외하고는 잘 이렇게 못 들었던 부분을 들었겠지만은 잘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을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망덕사지나 사천왕사지, 신문왕릉, 독서당, 그 다음에 미탄사지, 효공왕릉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강의에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이면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가 첫 번째가 요 가운데가 이제 이 강의 쭉 내려가게 되면은 경주 월성에 있는 그 월정교 일정교를 지나는 그 문천입니다. 문천. 그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남천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문천. 문천인데 문천의 상류 줄기인데 요 가운데 논바닥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벌지지라는 1989년에 1989년에 아마 이렇게 그 석굴암 연구에서 지었던 이렇게 그 벌지지라는 돌로 만든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 거기는 이제 박재상과 관련되어 있던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지지가 있고요. 요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망덕사입니다. 망덕사. 망덕사가 있고 요 도로 건너편 보게 되게 되면은 신문왕릉. 신문왕릉. 그죠? 그 보통 보면은 요 신문왕릉의 무덤은 아마 요 진평왕릉이 아마 신문왕릉 것이고 아마 요 신문왕릉은 아들 효서왕의 능으로 대부분 이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신 뭐 지금은 신문왕릉으로 저 오니까 그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가 사천왕사지, 사천왕사. 그러니까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이렇게 마주보고 아마 지난 시간에 이게 문무왕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사천왕 그 사지가 있고 요 자락이 올라가면 요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선덕이왕릉입니다. 선덕이왕릉. 여기 선덕이왕 있고 선덕이왕릉을 딱 지나게 되면 여기 폐탑지가 하나 있고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화장터라 했던 문무왕 화장터 했던 능지탑이 있고요. 요 능지탑 뒤편으로 가게 되면은 중생사. 중생사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후대에 와서 이제 절을 만들면서 중생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해 온다해서 전 중생사 있고요. 고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지금은 경주 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관시현 보살상들이 이 두 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끝에 가면은 언덕자락에
그 최치원이 독서당. 독서당이 있고, 독서당 밑자리에는 요 논바닥에 보게 되면 또 구황도 목탑지라서 목탑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 뒤편에는 또 지성매들이 있고, 요 돌아가게 되면 요 모서리가, 뭐냐면 이제 그 황복사, 전 황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그 진평왕릉이 있고, 요 앞으로 오게 되면은 보문리 연암문 당간지죠. 보문리 사지. 그 다음에 여기 허공왕릉. 이 전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유적이고요. 또 이 자락 가운데서 누가 있었냐면 아마 우리 그 2학기 때 아마 첫 번째 할 것이 신라 예술인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살았던 사람이 그 백결 선생. 이제 신라 최고의 악공이죠. 백결 선생이 계셨던 곳. 요 사천왕사에는 신라의 최고 뛰어났던 석장사 양지스님. 양지스님 신라 최고 예술가입니다. 양지스님 작품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죠. 양지스님 작품들. 그 다음에 요 앞에 분왕사에 있을 때는 최고의 신라 최고 화가 솔고의 또 천수대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황룡사 법당 안에 시작했던 노송도.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뭡니까? 그 가는 달을 멈추게 했던 그 월명사 스님이 사천왕사에 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가운데에 뭡니까? 선덕이 왕릉, 효서 왕릉, 신문왕 등. 그러니까 이 낭사는 뭡니까? 왕들이 이렇게 죽어서 갔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나중에 늘주왕 때 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이나 신선이 노는 모습처럼 보여서 신이 논다. 신이 놀류자. 신이 노는 숲. 신유림이란, 신유림. 그죠? 신유림이란. 그러니까 신유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라의 모든 최고의 예술가,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 때 왕릉, 그 다음에 뭐 신라 말입니다만 최초의 문장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전체를 연구하고 한다라면 굉장히 신라 전체에 들어가는 광맥 같은 곳인가. 그러니까 신라 역사의 출입구와 같은 곳이 사실은 낭산인 하고. 또 좀 더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라면 아마 월성이 왕이사든 중심이었고 대릉은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오시에게 있다라면 이 낭산은 이 왕들이 모셨던 신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만큼 그 도시 구조를 봤을 때는 대단한 곳이다.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은 학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버려진 땅에 비슷해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재탄생할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좀 알고 널리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돌아가게 되면은 그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신라인들에게 낭산은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논이는 성스러운 숲으로 추앙받았으며 높은 격을 지닌 나라의 제사를 지낸 진산으로 여겼다. 나라의 진산으로 여겼다. 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고리나 읍에서 가장 중요한 산은 진산이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우리 풍수 이야기할 때는 주산은 이렇게 좌측류 우벽해서 뒤에 내려온 산을 주산이라고 하고 요 진산과는 구별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산과 진산이 같다 하지만은 사실 약간 개념이 다르게 그 고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이 진산이다 이렇게 보통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낭산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게 되면은, 두째 줄을 보게 되면은, 그 신라 사람들은 산천에 지내는 제사는 대사, 중사, 소사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그 천지 신명께 그 산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보면은 대사, 중사, 소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대사를 낭산에서 올렸다. 낭산에서 올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낭산에 올렸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낭산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실성왕 12년, 그러니까 413년입니다. 삼국사기 실성왕 12년 413년에 구름이 낭산에서 일어났는데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틀림없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받은 땅이다 하였다. 이후부터 사람들이 낭산에서 나무 베는 일을 금지하였다. 그죠? 하늘에서 구름 내려서 굉장히 노는 숲, 신유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벌목 금지령인데 벌목 그죠? 벌목 금지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신라는 거의 준사막이었다 보시면 된다 그죠? 준사막.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방에서 스스로 밥을 해 먹고 다 했지만은 아마 이렇게 숲은 거의 다 이렇게 제외되고 일정하게 보호해야 될 숲인데 아마 이 낭산의 숲은 신유리면 더욱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아마 보호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덕이 왕부도 믿고 백계선이 쭉 있어 또 그래서 뭐 양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그 이러한 곳이 낭산이었고 그 국가에서 벌채를 금지할 만큼 중요한 신성스러운 곳으로 이렇게 낭산을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이 앞자락 이제 벌채질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그 여기 삼거리에서 경주 박물관에서 울산 가는 요 삼거리 통일전 가는 길입니다. 통일전 가는 길에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아마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수목원 가는 경상북도 수목원 가는 그 앞에 다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좌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녹록길이 있습니다. 녹록길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망덕사고예요. 망덕사지고 여기 이제 벌지지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벌지지라고 새겨있는데 그럼 왜 이것을 벌지지라 했을까? 벌지지 보면은 박재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박재상이 이제 그 벌지지를 거치지, 벌지지를 아마 그 거쳐서 아마 이렇게, 일본으로 뭡니까? 미사은, 이제 눌지왕의 이렇게 그 셋째 동생, 둘째 동생이죠. 자기가 본인이니까. 그 둘째 동생 보코는 고구려에 가 있고, 미사은은 외국에 가 있는데, 외국에 이제 그 고구려에 가서 보코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미산을 데려오는데 그때 떠났던 발선처 배를 떠났던 곳이 이제 여기 어디냐라면은 주 2번인가요? 보게 되면은 저게 그 울주군 강동면 정자 우리 정자리 이렇게 뭐 횟집도 있고 이제 정자 경주와 이제 울산 가는 사이에 이렇게 정자리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언덕 넘어가는 지금은 요즘 거대한 뭡니까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 그 지나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보게 되면 우측에 보면 유포석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유포석보 성벽에 보게 되면 요 발선처를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요도 역시 조금 전에 석굴암 연구에서 우리가 벌지지 세웠던 그 사람들이 황수영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세웠던 부분이죠. 여기 흔적도 있어요. 여기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면은 조금 전에 여기 벌지지라는 비석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그 망덕사고 여기 낭산입니다. 요 앞자락에 보게 되면은 이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매번 이래 쌓이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쌓입니다. 대부분 지금은 다 이렇게 뭐 강줄을 흘려서 그런데 근데 제가 이렇게 늘 사진 찍다가 아주 모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찍은 부분인데 왜 이 벌지질 하나냐면은 이 박재상이 이렇게 그 일본을 외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그 갈 때 어떻게 합니다. 고구려는 큰 나라 대국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서 이렇게 보코를 데려올 수 있지만은 외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로서 데려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꾀로 가지고 내가 그 미산을 데려와야 되는데 갈 때는 내가 신라의 반역을 하고 신라의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걸로 그렇게 소문을 내서 하자라고 이제 선생님 다 이야기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게 되면서 이제 가는데 그 내용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려에 갔다가 바로 떠나니까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찾아가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강동 정자리에서 배 떠나는 것만 보고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길에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되돌아오는 길에 삼국사기 보게 되면은 이 망덕사 남쪽 길로 가다가 모래밭에서 퍼질러 앉아서 웁니다. 퍼질러 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그 친척들이 그 뭡니까? 그 부축을 해서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버틴다는 거죠. 버둥버둥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장소를 이렇게 이제 그 벌지지 버틴 장소를 이렇게 이제 벌지지라고 아마 그때 사람들의 명칭으로 이렇게 장소에서 벌지지 또는 여기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장사 이렇게 해서 벌지지라는 이름을 그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버튕기고 이제 가지 않는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벌집이라는 표시를 씌웠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박재상이 물론 이제 삼국사기에는 이제 박재상이 돼 있고 뭐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상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신라 시대의 성씨는 우리나라 신라는 대부분 300년 정도 와서 그 성씨를 썼고 대부분 본인의 이름과 성씨를 같이 쓰는 것은 아마 진흥왕 때 한 500년 정도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러한 이렇게 그 시조들의 그 성씨들은 후대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소급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씨를 쓰거나 성씨 김씨를 쓰거나 아니면 모계를 따르거나 아니면 부계를 따르거나 아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성씨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유사보다는 삼국사기를 더 많이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재상이라고 이렇게 박씨로 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벌지지에서 갔다가 그래도 안타까워서 남편이 동해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이 동해 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높은 울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가지산입니다. 가지산. 이제 가지산 자락에 그 올라가서 이 정상이죠. 정상에 가시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대한 마을 그 바위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 경계선으로 해서 요렇게 경계선으로 이렇게 경사적인 경계선에서 요쪽 지역은 경주 지역. 이쪽 지역은 이제 울주입니다. 여기는 경주군, 여기는 옛날 울주군이었습니다. 경계선이 딱, 요 산을 경계로, 산 능선을 경계로 해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전망대도 있고 굉장히 산을 바라보게 쫙, 동해를 바라보게 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편에 보게 되면 좀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는 망부석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 새겨져 있죠. 그리고 요 정상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 정상입니다. 정상에 보면 이렇게 그 장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신모사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박재상의 부인이, 그죠? 그 신이 됐다. 이렇게 해서 신모사지 이렇게 절을 만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요 간판을 따라 내려가시면은 요게 그 전망대가 있고 여기에 망부석인데 요 망부석은 뭐 신라시대 글씨가 아니고요. 1980년대 이후에 그 영모 선생이었어요. 당국대학교 정영모 선생님이 아마 울주군의 용역을 받고, 야, 뭐 경주에는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재상이 출신이 사량국 간이기 때문에 양산 출신이기 때문에 양산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양산도 지금 양산 지금에 있는 충렬사 공원에 가게 되면 이제 박재상의 비석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설화라든지 이 기록을 갖고 또 그 산자락 아래에 뭐 치산서원이라든지 박재상 관련되는 굉장히 유적이 많기 때문에 이 뭡니까 망구석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딱 보니까 원래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큰 사치 같은 것은 경주 지역에는 큰, 조금 전에 보신 큰 암벽이 그 딱 이렇게 전망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봐도 이제 그 망구석 같은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바위가 있으니까 그 색인 겁니다. 이렇게 석궁 데려가서 이렇게 1980년대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색이 때문에 망구석. 그래서 이제 제1망부석, 제2망부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경주권 제1망부석, 여기 제2망부석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망부석이라고 이해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은 되돌아가면 이죠. 요 뒤편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망부석이 있고 아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망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전망, 그 바위 위에 쫙 돼, 바위에서 보면, 여기 동해입니다. 이 산이 있고, 막, 이거, 맑은 날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아마 이렇게, 뭐, 이야기에 나오는, 설화에 나오는 뭐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은을암, 망부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망부석,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는 그 바위인데, 왜 이렇게 망부석을 하냐면, 망부석은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곳 있습니다. 여러 곳 있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냥 있다가 뭐 이름만 남고 없어지니까 뭔가 행상이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나를 예배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랍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배 대상 예배라 아니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상을 만들죠. 불상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모시거나 기념비적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물 하나 있고 또 그 상징물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변하지 않는 것을 뭡니까? 우리 금강석이라고 돌에 만이시킵니다. 돌을 사람에게 의논을 만이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아, 저 바위 망무석 저 바위를 보게 되면 글씨가 새겨지지 않지만은 설화가 저것은 아 박재상 부인이 박재상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살다가 바라보던 장소에서 죽었다. 그래서 저것을 그 망구석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망구석 바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인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그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라면은 이제 새로 변하죠. 새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변했던 그죠 새 글자 그러니까 새로 보였고 그 바위가 했던 그 은을암이라고요. 은을암에 암자지 있습니다. 바위에다가 이제 여기에 암자는 은을암은 은을암 두 개입니다. 은을암은 이게 그 바위의 암자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절은 그죠 뭐 암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글 읽어보시면 아 여기는 은을암은 망구석에 있는 요 바위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또 암자일 땐 은을암 여기 암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벽화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 드리는 모습이 있고요. 고요 백화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가 돼요. 새가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박재상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갔기 외국에 갔기 때문에 외국에 갔는데 본인은 따라가지 못한다. 본인은 이게 배를 타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일본으로 훌훌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혼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새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새. 우리가 그 티벳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 죽게 되면 천장이라죠. 또는 뭐 조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그 사람 죽게 되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새에게 그 시신을 주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새로 자기의 영혼을 옮겨 다니는 것은 우리가 새이기 때문에 새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의 을자를 써서 은을암, 은을, 뭐 암자, 또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마을 안에 있던 것은 이제 효충사입니다. 효충사고요. 양산에 있던 것은 이제 그 충효사.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문장이 틀린 것이 아니고 양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충효사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 박재상을 모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양산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조선시대 의변까지 포함해서 모셨기 때문에 충효사라고 이렇게 명칭되어 있고 여기에는 박재상을 위해서 할 때는 대부분 다 말해서 효충사로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고, 요 세 개 중에 요 부분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여기에 이제 박재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조선시대 비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쭉 보시면은, 이제 박재상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산서원도 있고, 서운도 있고 뒤편에는 또 뭡니까? 박재상 또 기념 전시관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재상은 처음에 고구려를 갈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눌지왕이 왜 박재상을 이렇게 그 버렸느냐라면 그죠? 눌지왕 왜 버렸냐면은 그 남울왕 때가 보통 이제 400년대 뭐 412년 4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신라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 고구려의 후원으로 굉장히 많이 왕도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울왕 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라의 완전히 뭡니까? 주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힘이 갖추고 이제는 국가다운 국가로 나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남울왕 때 고구려 사신이 오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 아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김춘추라든지 김유신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 볼모로 수기로 이렇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그 어리기 때문에 뭐 이찬 그죠? 그러니까 뭐 올라 가까운 밑에 있는 이찬에 있는 아들 누구를 보냈냐라면은 실성을 보내죠. 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성을 이렇게
자기 아들을 고구려에게 볼모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죠? 자기 신하의 두 번째 있는 신하의 이제 아들 좀 장성에 있던 실성을 이렇게 이제 고구려에 보내니까 실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괜히 그죠? 그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있겠죠. 억울한 감정이 있고 그 대신 뭡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10년, 거의 뭐 10년 동안 이렇게 뭡니까? 숙의를 하고, 사실은 말로 숙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볼모로. 신라의 볼모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10년 있다가 401년에 이제 귀국하고 402년에 뭡니까? 남울랑이 죽습니다. 남울랑. 이제 10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다가 신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실성왕이 이제 왕이 오는 거죠. 왕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남울왕의 아들이 3명 있었다, 그죠? 3명. 3명이 있는데, 눌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눌치하고, 뭡니까? 복호하고, 미성. 3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실성왕을 왕을 시킵니다. 신라 사람들이. 실성왕을, 그 남울왕의 아들들을 왕을 시키지 않고 실성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실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식견이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이 당했던 이 뭡니까? 그 억울한 심정, 억울한 심정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마 잊어버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 남울랑의 셋째 아들, 그죠? 남울랑 실성을 이렇게 미사원을 어디로 보내냐 이러면은 일본으로 볼모를 보냅니다. 그때 일본이 뭐 신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볼모를 보내고 그 나중에 또 뭡니까? 둘째 아들, 복호도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고구려에 또 볼모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누가 하냐 하면 또 눌치를, 실성이 눌치까지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려 하니까 눌치 입장에서는 두 동생이 일본의 고구려에 가 있고 자기까지 이렇게 그 당나라 볼모를 보내려니까 여기에서 당나라로 이제 가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기 어떻게 기록됐냐면 삼국사기에는 아 실성왕이 우리가 눌치가 가게 되면은 고구려에 아는 사람을 시켜서 눌치를 죽여라 이렇게 하죠. 눌치를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근데 눌치를 딱 본 이 고구려 사람이 눌치가 너무 또 훌륭하기 때문에 눌치에게 그죠. 너희 왕이 너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을 가지고 되돌아와서 이 실성왕을 눌치가 죽입니다. 죽여서 실성왕이 드디어 이제 왕권을 예, 뭡니까? 차지하죠. 근데 왕권을 딱 차지하다 보니까 벌써 동생들이 10년 넘게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볼모를 잡혀 있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눌치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마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든다라면 아마 눌치가 고구려 군사의 도움으로 아마 실성을 아마 이게 제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의 관계는 눌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편하죠. 고구려 군사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고구려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재상에게 시켜서 고구려에 가서 이 뭔가 복호를 좀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죠. 가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서 이야기할 때는 박재상 입장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고구려 왕께서는 구우 일모. 앞구자, 구우 소우자. 그죠? 일모, 나릴자에 털모자. 그러니까 소 앞마리 중에 털 하나. 그러니까 이제 박재상이 고려 왕에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오패, 중국에 뛰어났던 15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통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악한 술법이라든지 나쁜 것을 해서 제왕이 되었던 사람, 그 오패를 굉장히 유가해서, 뭐 유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패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각국에서 외교를 하는데 볼모로 잡서 그렇게 나쁘게 되었던 왕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그 뭡니까? 그 왕족을 이렇게 볼모로 잡아서 외교 교류를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고구려 왕께서는 우리 복호를 신라에 되돌려준다 한들 소 앞마리 중에
소 아홉 마리 중에 털 하나, 소털 하나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렇게 영향이 없거나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 아홉 마리의 털 중에 그 털 하나 빠지는 게 그게 왕에게는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렇지만은 이 털 하나를 신라왕에게 되돌려준다라면은 신라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흥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복권을 쉽게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야기했죠. 아, 일본을 가려니까 일본은 벌써 미사한이 간 지가 10년이 훨씬 넘고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적국과의 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꾀를 내서 간다. 그래서 역시 삼국사기 그 박재상 열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서 이렇게 일본에 투항했던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미사원과 오랫동안 낚시도 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박재상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를 갖고 왔을 것이다, 염탐을 하러 왔든지 아니면 미사원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야 미사은의 가족들과 이 박재상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이 박재상이 도망간 것이 맞다. 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신라를 공격할 때 이 사람들 향도 길잡이를 삼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풀죠. 경계를 풀 때 이제 박재상이 이제 미사은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미사은이 저는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박재상 아버지가 부영 같은 사람인데 부영을 두고 제가 어떻게 혼자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재상이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두 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우리가 늘상 두 명 다니는데 두 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의심스러워서 그 탈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벌써 이렇게 보내고 안개 자욱하게 낀 날 배를 출발시키고 본인은 방 안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왜 그래 오래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미사는 떠났다 해서 이제 잡혀갔죠. 잡혀가서 일본 외왕에게 나의 신하가 되라 이렇게 하지만은 뭐 개님의 그 돼지가 될지언정 이렇게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목도에서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목도는 아마 이게 대마도였어요. 이렇게 목도는 아마 대마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대마도에서 불타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뭡니까? 박재상의 부인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울고 은은함에 새가 되어서 이렇게 남편을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딸 세 명이 있습니다. 딸 세 명이 있는데 첫째는 아지죠. 뭐 둘째는 아영이고.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도 뭡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비통해서 이렇게 죽고 첫째 딸과 셋째 딸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죽습니다. 죽고. 근데 둘째 딸은 이제 막내 동생 물량이 막내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나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결국은 죽지 않고 동생을 키우죠. 그 소식을 이제 눌지왕이 듣고 미사은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너의 그 박재상의 둘째 딸 아영이를 내가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라 라고 이렇게 그 삼국유사 열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영조시대 때 망고의 중심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박재상이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박재상의 뭐 서원도 이렇게 만드는 데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공로를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는 곳이 이제 그 치술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칙이 있는 고려한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다 못했던 이야기는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이 벌치지 바로 강 앞에 보게 되면 요 언덕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언덕이 한 10m 가량 높은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올라가는 계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 계단 형태로 이렇게 기둥에 돌 두 개 서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이제 망덕사. 이 망덕사는 우리가 지난 문무왕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문무왕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천왕사를 완공하지 못했었고 당에 악분기 사신이 온다는 소식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발굴 조사하고 있다면 여기입니다. 금당지죠. 금당지. 금당지죠. 이렇게 지금도 안내판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 건너편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요 밑으로 논두렁길로 오시면 되고요. 요 건너가서 또 횡단보도 건너서 사천항사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동서 목탑이 있습니다. 동서 목탑이 있죠. 목탑이 있는데 요때 당시는 신라가 삼국통일할 전까지는 탑이 하나였다가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탑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고 대부분 이렇게 가문사 그 동서 삼층석탑도 있지만 고전에는 대부분 다 목탑을 지었기 때문에 사천왕사지에도 가게 되면 목탑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망덕사에도 이렇게 목탑 자리가 있고 나중에 보문들에 가면 보문리 사지에도 이렇게 목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탑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하부에 땅에 묻히는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리함을 넣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당간지죠. 당간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쪽은 당간지죠. 그 다음에 여기 건너죠. 여기 건너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지금 전 신문왕릉, 신문왕릉 그죠? 신문왕릉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릉을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나중에 2학기 때는 그 무덤의 구조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런 형태인데 사진 하나 보게 되면은 이런 무덤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라면은 이렇게 황성동 고분고 발굴조사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무덤 구조 이렇게 호석이 난간에 이렇게 들고 벽돌로 이렇게 호석을 쌓고 안에 이렇게 들어간 출입문을 만들고 요 안쪽에 대부분 이렇게 에스크맨들처럼 돌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옆으로 들어간다. 횡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횡으로 팠다 해서 이게 횡렬식, 여기 집이니까 횡렬식, 그 뭡니까? 석실분 이렇게 합니다. 횡렬 석실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무덤 구조할 때 뭐 다시 그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땅을 파서 집을 만들면은 뭐 수열식 석실명 뭐 이런 식으로 또 땅을 파고 이제 출입구만 땅 속에 옆에 묻으면 횡구식 석실명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할 거니까 이런 무덤 구조가 다음번에 나온 선덕여왕릉의 무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신문왕릉의 무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체 두르고 이렇게 다 막고 나중에 문을 막고 난 다음에 돌을 채우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두릅니다. 두르면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출입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문왕릉이요. 좀 전에 보셨던 신문왕릉이 상세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쯤 보게 되면은 여기 요쯤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문자가 딱 이렇게 여기 뭡니까 문문자 이렇게 문문자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시면은 이거 전체 도로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느 쪽이 대부분 가든 뭐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렇게 뭐 시대별로 뭐 동쪽이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런 무덤들은 이렇게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처럼 이렇게 적성 목감이니까 단일 한 분 사람 묻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를 묻는 무덤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은 요 석실분이 되면은 추가로 계속 가족장처럼 계속 문 열고 이렇게 그 해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문자로 표시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편에 요 호수 뒤편에 파내게 되면 삼각형으로 파게 되면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장례를 추가 장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사하시면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은 어떤 데냐면은 이게 그 사천왕사 아마 이 사천왕사가 철길로도 끊기고 아마 이렇게 국도로도 끊겨 있습니다만 전체 아마 쭉 이렇게 도로 건너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귀부 있고 귀부 동죠. 그 다음에 동쪽 귀부, 서쪽 귀부인데 이 서쪽 귀부에 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문무왕릉에 있던 귀부고요. 동쪽에 있던 것은 아마 사천왕사에서 사적비라고 보통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전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천왕사 그러니까 그 일연 스님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라에는 진짜 하늘의 별처럼 그죠? 그 날아가는 그 기러기처럼 절과 탑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죠? 사사성장 탑탑 안에 이렇게 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절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사천왕사는 이렇게 명문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기록으로도 명확하지만은 명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사찰 이름 지을 때 여기 이제 사천왕사 이런 명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굴을 계속한 이유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던 사찰 명도 항상 바뀌게 되면은 그 사찰만 잘 찾으면은 그 주변에 있던 왕릉도 이름을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 사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릉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이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에서 딱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여기 사각형인데 사각형, 이 사각형이고 있고 이제 문이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천왕문을 지나게 되면 그 동탑, 서탑이 있고 여기 아마 석등이 있고 여기 석등이 있고 여기 이제 금당지가 있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원래는 종각 형태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 요 뒤편 두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홈이 있는 아마 명랑법사가 유가의 명승 12명을 데리고 와서 문두루 비법 설패했던 비밀의 단, 비밀의 재단이었다라고 보통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축물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 금당 옆에 이렇게 회랑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회랑은 이게 사각형 외곽형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당과 동서 회랑과 연결시키는 여기에 다시 회랑이 나왔습니다. 우리 불국사 가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법당 옆에 그 금당 옆에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날개처럼 달려있다. 날개 익자 써서 익낭. 회랑인데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 해서 이제 익낭인데 요런 익낭이 있으게 되면 우리가 가문사 같은 데도 보들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전성기 때 대부분 건축했던 그 사찰에는 요런 익낭들이 대부분 있고요. 이후에는 익낭들 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그 동서석탑이 한쪽에 지금 사찰왕사 가면은 좌측에는 뭡니까? 이렇게 그 석탑 기단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목탑 기단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서쪽에 목탑 기단부를 보고 경과해서 특별한 뭐 수정이 없으면 아마 동쪽 목탑지도 아마 이렇게 복원 형태를 하고 언젠가는 그 위에 아마 목탑 이렇게 아마 이렇게 건립할 거라고 됨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던 신장상 이런 신장상들을 보게 되면 누가 만들었냐면 신라 최고의 뭡니까 조각가 양지. 양지 스님의 작품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양지 스님이 정말 오묘하고 조각을 잘했다, 작품을 잘 맞다, 석장사에 삼천불전을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경주 사람들은 이렇게 경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쁜 것이 뭐냐면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현장 그 책을 들고 현장에 가게 되면은 1500년 길게는 2000년 짧게는 천년 전에 그들 그대로 이제 볼 수, 눈으로 실견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뭡니까? 경주 박물관 그대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부분. 지금 또 복원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다 이렇게 원래 모습인데 이렇게 대부분 대칭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복원을 다 했습니다. 연구자들 복원해서 완벽된 것을 가지고 이제 섰다 복원 아래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두 개. 그리고 사진 흐린다만 이제 그 기단부 자체가 이런 게 이제 판축 기법이에요. 신라 시대에 만들었던 판 이렇게 돌 한 겹, 그다음에 흙 한 겹, 또 돌 한 겹, 흙 한 겹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신라 시대의 기초 방법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뒤편에 그러니까 사철왕사지 금당 뒤편에 있던 것이 뭡니까 문두리 비법의 재단이었다는 것. 요 보시면은. 보통 초석 같으면은 이렇게 구멍이 홈을 파지 않고 위에 편편하게 해서 대부분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 보기에는 홈을 다 팠습니다. 아마 이게 나무를 꼽았든지 아니면 문두루라는 것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은 목단, 나무로 대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을 꼽고 깃발을 달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보면 홈이 요렇게 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성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초석과는 전혀 다른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단위 종각도 이렇게 세운 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을 했던 재단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아마 사천왕이기 때문에 네 개로 아마 이렇게 건물을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던 귀부,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의 귀부가 되겠습니다. 동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귀부의 머리는 동쪽에 그 문무왕의 귀부인지 아니면 서쪽에 사직비의 귀부인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박물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뭡니까?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문무왕릉의 그 비 옆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천왕사지에 있는 귀부를 옮기는 거예요. 비 뭡니까? 문무왕 비가 쓰여 있던 비.
이 부분이 경주 방만의 둘째. 그죠? 1961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두 개 비가 그대로 있고, 요 뒤에 그 탁본들은 뭐 주사 김정이라든지 이게 대부분 탁본에서 중국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해동 금속원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릉, 선덕여왕이죠. 어디로 가게 되면 선덕여왕릉도 문방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략합니다.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릉 무덤 구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황성동 석실분과 동일한 구조고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제 세 가지 지혜로운 것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장소를 알았다. 내 무덤을 도리천에 묻어달라. 그래서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물으니까 이렇게 지금에 있는 시리룸에 있는 낭산 끝자락이다 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제 생각에는 선덕여왕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늘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고 황룡사에 뭐 이렇게 그 불경을 드리는 백고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평소에 아팠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내 무덤 어디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고, 아마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불교는 벌써 아마 도시계획 자체가, 선덕여왕 도시계획 자체가 아마 이 아래쪽에 사천왕사라든지 뭐 그 천왕사라든지 이런 사찰을 지을 게 아마 이렇게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찰은 나중에 문무왕 때 지었지만 아마 그런 마스터 플랜이 아마 우리 도시계획에 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경주시청을 다음번 경주시청을 어디 뭐 구경주역을 옮긴다든지 마스터 플랜은 오랫동안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 아마 사천왕사 짓고 이 불교국가 진평왕 때 불교국가하고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낭산은 숨이 사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천왕사를 짓게 되면 이것이 도리천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도리천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금곡. 이 여금곡은 뭡니까? 그 옥문지하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국사에 삼국사일 때 그죠? 여금곡은 지금의 그 여금곡 뭡니까? 지금의 합천 대야성에서 이렇게 성주나 합천 지역에 있는 일정한 지역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조선시대 와서 이름 자체가 여근이고 옥문이고 해서 아마 백제와의 싸움에서의 장소를 이렇게 부산성 아래의 여근고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과 틀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향기 없는 모란꽃. 사실은 이제 우리 목단이죠, 목단. 그래서 이제 요즘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장민호인데, 장민호. 가수 장민호인데, 장민호. 거기에 남진의 노래에 뭡니까? 모란, 뭐 동백이죠. 모란으로 표현하다 동백으로 이제, 그러는데, 그 제목은 뭐 제가 뭐 동백인지 모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란은 이제 모란, 목단이죠. 한자로 쓰는 목단인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동일한 기록이 아니고 다르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중국 당나라와 그때 당시에 진평왕이고 그다음에 선덕여왕 당시쯤 되면 그때 되면 굉장히 당나라와 이게 밀접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중국에서는 그 뭡니까 국화입니다. 국화. 아니 꽃피는 국화가 아니고 그 나라의 국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단이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연꽃처럼 굉장히 이렇게 국가를 상징하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목단인데 그 목단에 또 보면은 뭐 향기가 굉장히 진하지 않지만 향기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에게 가져오니까 선덕여왕 이 꽃을 보니까 그림과 꽃씨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이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묻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화려한 꽃 옆에는 벌과 나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져 있지 않은 걸 보니까 향기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요즘은 작품을 만들 때 뭡니까 이 모란 옆에 다 항상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비 같은 걸 같이 수를 놓아서 대부분 하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은 그렇게 돼 있죠. 중국의 황제들이 나를 결혼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나를 폄하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후대 우리 역사가들이라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아마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지 아마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을 때는 아마 굉장히 중국에서 신라에 주는데 그 농담 삼아서 조롱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지 중국의 국화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우리 역사가들이 아마 이렇게 스스로 폄하해서 낮춰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또 모란이 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어디서 작약이 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선덕이 왕에서 쭉 북쪽 능선을 따라오다 보면 이제 능지탑이 있습니다. 능지탑. 이렇게 능지탑이 이렇게 있고 이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여기 위에 있는 연꽃 대자들도 연꽃 형의 그 석재물도 뒤편에 쭉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게 갑석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여기에 있는 12지산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아마 발굴 조사할 때 벌써 이미 12지산들이 묻혀져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어떤 형태든지 후에 왕릉에 있던 12지산을 가져와서 아마 이렇게 재건축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12지산을 두르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라든지 뭐 법당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11개의 그 12지산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 동일한 게 아니지. 다 각기 조금씩 이렇게 조각 기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다른데 그래도 이제 배치를 12개 3개씩 해서 12개를 12지산을 배치했죠. 이런 모습이죠. 앞에 이렇게 3개씩 딱 이렇게 방향이 맞춰서 했는데 뒤에 보면 지나시겠죠. 요 전체는 길쭉하게 이렇게 하단부가 길쭉하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하단부까지 내려가면 짧게 되어 있죠. 이렇게 뒤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절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황복사지에 옮겨온. 왜 황복사지에 발굴 조사하니까 거기에 12지산이 빠진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사이즈를 맞춰 보니까 황복사지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왕릉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발굴 조사하니까 이렇게 거대합니다. 이거 1m 가까이 돼 거대하죠. 그러니까 정말 거대 사람 키보다 대형되는 이 벽면 전체만큼 되는 아마 소조불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가장 또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강무방 그 전 뭐 경주 박물관장이죠. 이 강무방 선생이 아마 초임에 경주 박물관에 하계 60년대 후반에 하계소로 발령나서 경주 박물관에 있다 보니까 이 유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그때까지 연구했을 때 지금 보고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 뭐 이 모습을 맞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만든 사람 자체도 이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중국의 탄묘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일본이나 어디 가는 데 보면은 사각형의 구조물의 한쪽 면을 다 파내서 불상 모시는 그런 형태의 아마 구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 그 능지탑은 재발굴해서 아마 이렇게 다시 원형을 찾아 언젠간 지금은 이제 왜곡된 모습이지만 언젠간 되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발굴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발굴 조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었죠.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나 뭐 잠 깨는 의미에서 지나왔지만 선덕여왕 여기 10페이지 보면 옆에 선덕여왕의 남편 들려있어요. 선덕여왕의 남편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늘 이렇게 답사 가거나 하면은 늘 묻는 것이 그겁니다. 선덕여왕은 꼭 이렇게 젊은 여성으로 미혼의 여성으로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으로 또 주인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선덕여왕은 아들은 있어요? 아니면 뭐 남편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게 질문이 가장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선덕여왕은 나이로 보게 되면 아마 신라 때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 전후 되는데 그때 한 40살 정도에 아마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40세 전후로 해서 아마 여왕이 됐을 거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표현에 성조황고, 성스러운 우리 조상의 할머니 이렇게 보통 표현했다. 그리고 기록에 보게 되면은 삼국사기에는 누구하고 결혼했다 딱 없는데 우리가 삼국사기 이외에 우리가 화랑세기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랑세기는 그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논란, 이게 진짜다 아니면 또 위서다 이렇게 논쟁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읽고 신라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데 정말로 물미가 탁 트인처럼
그래, 이 화랑 세계를 대입하면은 역사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술술 풀리는 거. 아, 그래. 이러면 윗선을 한다 이러면, 아, 정말로 신라의 정말로 역사에 대해 천재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이런 것을 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선덕여왕에 우리가 궁경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화랑시에게는 어떻게 돼 있고 그 시대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은 아마 화랑시에게는 선덕여왕이 이제 아버지 진평왕이 이제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이 마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진평왕의 맏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화랑시에게는 이제 그 천명공주가 언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그 동생이 아마 이렇게 선덕으로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역사적인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서동과 결혼했던 선화공주, 그죠? 선화공주. 여기 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진평왕의 셋째 딸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선화공주의 진위 여부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단지 우리 명확한 것은 천명공주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선덕 여왕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황룡사 구충탑을 지었던 사람이 그 뭡니까? 백제 아비지를 기술자를 데려와서 신라의 장인 200명을 데리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면은 용춘이었다. 용춘.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용춘 또는 용수라 한다 했습니다. 용수. 용춘 또는 용수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랑시에게는 용수하고 용춘이 다른 사람이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형이고 용춘이 동생이, 용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진평왕이 대를 이을 적자,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후계자를 찾는 과정 중에서 아마 천명공주의 남편을 찾습니다. 그 중에 아마 이제 그 용수를 찾죠. 용수를 선택합니다. 용수. 용춘의 형 용수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용수가 그 진평왕이 그렇게 이제 사위로 받아들이려니까 동생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이렇게 부마로, 요즘 같은 부마죠. 부마로 이렇게 사위로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진평왕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이렇게 아들 낳고 후계자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아이가, 사내 아이가 나타나고 하면은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의 부인,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이 이제,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용수와 이렇게 천명공주를 결혼시키죠. 그런데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 덕만공주, 선덕이죠. 덕만공주가 드디어 자라서 왕의 제목이 된다. 왕의 제목만큼 이렇게 아니 사리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랑시에게는 언니 천명은 양보하고 역시 용수도 후계자에서 물러나서 이제 그 덕만을 여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통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를 또 선덕이 왕에게 결혼시키냐라면은 동생 용수. 아유, 용춘. 용춘과 선덕이 왕에게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키는데 용춘과 선덕 사이에는 뭡니까? 아이가 없어서.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제 용춘이 이제 물러나죠.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선덕이 왕의 둘째 남편으로 누굴 보내냐라면은 언니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용수죠. 용수를 다시 선덕의 왕과 결혼시키고 그런데 역시 아이가 없으니까 다시 또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덕의 왕이 왕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용춘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나중에 뭡니까 종무인 을제를 다시 이렇게 삼서지제 이렇게 세 번 결혼 여왕은 세 번 결혼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을제에게 총괄을 맡겠다는 것만 아마 세 번째는 을제하고 결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은 을제와 사이에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적자여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촌 여동생 아마 이렇게 진덕 그 여왕에게 아마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우리 삼국사기 보게 되면 김춘추가 딱 이렇게 그 나타나면서 딱 되죠. 김춘추는 어머니가 누구냐 이러면은 천명이래요. 천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화당시에게는 발글명자, 하늘천자에서 발글명자 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천명, 목수명자, 목숨을 이렇게 이제 명령할 때, 그래서 이제 천명으로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명자와 명자가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천명이라고 발음상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명공주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춘의 입장에서, 화당시에게 봤을 때 용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용수가 먼저 죽습니다. 형이 먼저 죽으니까, 이제 형이 죽으면서 이제 동생 용춘에게 부탁을 하죠. 내 처와 내 아이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데리고 살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춘의 입장에서는 형수를 또 천명은 부인으로 맡기도 하고 그 아이, 그 뭡니까? 그 춘추를 이렇게 데리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삼국사기 보면은 춘추는 아버지가 용수로 이렇게, 용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화당시에 보면은 용춘은 뭡니까? 삼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 그죠? 삼촌이 되지, 그죠? 이제 삼촌이 나중에 이제 왕위를 이렇게 그 춘추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왜냐하면 신라의 결혼은 뭐 아직까지 선골이 어떤 사람이고 진골이 어떤 사람이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듯이 단지 우리 비율로 아버지, 어머니 계통이 다 왕족 출신이면은 선골,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율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은 뭐 춘추와 사이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신라사가 아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화당시기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기록들을 이렇게 짜 맞추게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랑세기가 진짜 위서가 아니고 진짜 책을 근거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논쟁이 계속 있는 부분. 그래서 선덕여왕은 그런 부분. 선덕여왕은 일단은 뭐 세 번 정도 개론했는 걸로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죠?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갔을 때 설명할 때 선생님 물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고집을 또 정확하게 쉬우면은 봐라 다른 선생님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 선생님은 와 저리 설명하는 거 이렇게 본인 견해가 다르면 이제 또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사를 할 때 또 안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완벽하게 내게 맞다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죠? 자, 문무왕.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방. 역시, 뭐, 이야기했듯이 그 문무왕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신문왕 문무왕. 가문사 탑.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생사입니다. 중생사. 중생사. 그래서 역시 중생사는 우리가 참 이름 짓기 나름입니다. 사실 이게 중생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삼국유사에는 중생사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을 아마 그전에는 1960년대 이전에 아마 선덕여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덕여왕이 낭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덕정사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아마 이렇게 그 스님이 들어오면서 거주하게 되면서 아마 이렇게 중생사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편입. 지금은 아마 이게 그 다른 사람으로 아마 새롭게 이렇게 뭐 그 팔려서 아마 이렇게 수리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될지. 요 뒤편에 대웅전 뒤편에 여기 모서리 가면 모서리 보려면은 요 그 능지탑에서 바로 직진을 쭉 한 능지탑에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200m 전만 후면을 보면은 여기 그 중생사가 있습니다. 요 뒤편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지장전 있어요. 지장전. 그러니까 이제 피모지장보살상이라 해서 요 바위면에 요 뒷바위면에 이렇게 그 본전불, 그러니까 보살상 하나 있고 좌측에 이제 신장상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보살상이 본전으로 되어 있고 신장이 두 번 모셔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요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우측 보살, 그 다음 좌측 보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원래 앉아 있으면은 본전불 중심으로 좌측 보살, 우측 보살, 뭐 좌측 신장, 우측 신장 이렇게 하고 아니면 설명할 때 아니면은 향, 내가 바라봤을 때 우측 좌측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향, 아 그럼 내가 바라봤을 때 우측 좌측을 설명하는구나. 아니면 거기 향자가 없으면 아 부처님 중심으로 좌측 우측이나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을 때 그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중생사가 유명하냐라면 지금 경주 박물관
그 미술관 그 그죠? 그 미술관 1층 로비에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그 가운데 그 서쪽 면에는 그 백률사 그 뭡니까 청동불상이 이렇게 금동불상이 딱 세워져 있고요. 좌측 모서리 보게 되면 여기 11명 관음이 있고 쭉 있는데 이 보살상입니다. 보살. 그러니까 왼손이 이게 파괴된 거를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현장에 가면 잘 표현이 안 돼요. 사진 찍은 게 표현이 돼요.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전체로 약간 어둡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괴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걸 복원했던 부분입니다. 요 11명 관음이 보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학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 여기에 있는 관시음보살상은 여기 있는 것을 옮겨왔죠. 지금 경주 박물관 보게 되면은 여기 옮겨온 게 여기서 옮깁니다. 경주 남산 중생사에서 옮겨왔던 부분. 여기 불두는 원래 경주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요것을 이제 강무방 당시 경주 박물관 당시에 이제 박물관 대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오늘 옮겨가자, 이게 논두개 있으니까 밭두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옮겨가자 해서 이 깊이 반 묻힌 겁니다. 굉장히 깊게 묻혀있고 팔까지 묻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팔까지 묻혀 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불상 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불상 올립니다. 아주 이렇게 뭐 늘씬하고 잘 생겼죠. 왜냐하면 초기에 불상들을 보게 되면은 머리의 비율에서 보통 4등신이 합니다. 우리가 경주 남산 같은 데 제일 빨리 만들었다는 그 부처님이 우리가 뭡니까? 저게 선방사라고 우리 뭐 삼불사 부처님 세 분인데 거기에 본전불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고 초기의 불상 다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서산마을 삼전불이나 모든 초기의 불상들은 근데 거기에 비율로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4등신이니까 4등신인데 쭉 내려오면서 6등신 8등신처럼 굉장히 길어진다. 시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불상들 요 앞에 보게 되면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전 복원해 왔는지 강구방 선생님의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교재에 제가 그대로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생사에 보게 되면은 중생사는 뭡니까? 신라의 그 이야기의 보물창 겁니다. 아까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야기 보면 보면 화공 부출 떨어뜨린 인도를 완성하다. 그죠? 15번 다섯 번째 그죠? 이야기의 보물 창고 중시사. 요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천자에게 사랑하는 첩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예쁘기가 더할 수 없었다. 천자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림으로도 이와 같은 미인은 없으리라 하여 그림 잘 그리는 화공을 시켜 그녀의 모습을 그리겠다. 아마 중국의 천자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아마 여인이 있었는데 야 그림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림을 이렇게 화공에게 이렇게 시켰는데 화공이 아주 잘 그리고 신비한 화공이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붓을 잘못 떠뜨려서 배꼽 아래에 점을 딱 찍힌. 이제 그것을 이제 지우려고 뭡니까? 지우려고 하는데 잘 안 지워지죠. 그래서 아 이것은 분명히 아마 그 배꼽 밑에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왕위가 바치니까 황제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괘씸하죠. 얼굴은 그대로 잘 그렸는데 어떻게 옷 안에 있는 점까지를 표현하노? 그래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그 죽이려고 합니다만은 그때 제사장들이 얘기죠.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죠.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꿈꾸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불화를, 신선 불화를 그리죠. 그걸 보게 되면은 아마 나쁜 그림을 그렸으면 아마 이렇게 혼이 났을 건데 좋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이런 설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화공을 그림을 그렸는데 앞에 그 쥐 한 마리를 떴는데 쥐 한 마리를 그려야 했는데 쥐를 뭐 몇 마리씩 그려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쥐를 갈라보니까 새끼를 뱉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중생사에서는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를 지켜준 뭐 관시음 보살상, 꿈의 보살을 만나 시주를 받는 이야기, 또 그 중생사에 글을 읽지 못하는 이렇게 스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글을 줘도 다 이렇게 읽고 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승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중생사가 우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해져 오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그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전 중생사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수당입니다. 독수당. 그 최치원이 이제 그 왕에게 올렸던 상서장은 우리 그 경주 방과 뒤편에 그 도당산 뒤편 자락에 남산 끝자락에 이렇게 그 상서장이 있습니다만은 독수당은 황룡사의 앞에 보면 미탄사라는 절이 있고 탑이 있고 그 맞은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언덕 가운데에 이렇게 독서당이 최치원 스승이 글을 읽었던 곳 공부했던 곳이 이렇게 독서당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비석도 이렇게 조치실에 와서 새겨져 있습니다. 있고요. 굉장히 좋죠. 이런 뭐 최치원 스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2학기 때 아마 이렇게 강의가 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 드론 사진이라서 보기에 여기가 그 낭산 서쪽 끝자락에 있는 이제 뭡니까? 그 이리의 끝자락에 고개 돌린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그 황복사 3층 석탑입니다. 황복사 3층 석탑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명확하게 황복사인지 아닌지는 애매해서 요즘은 이렇게 그 뭐 황복사 하기도 하고 또 전 황복사 하기도 한다. 이래서 답이죠. 요 앞부분은 전체 다 이제 발굴 조사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황복 요런 글자들이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연구자들이 이 지금 전해져 오는 황복사 주변에서 이렇게 황복 이런 글자들이 몇 개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황복사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한 것 같고요. 언제 이번에도 성립문화재연구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기화편에서 뭐 황복이나 왕복이라는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황복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굉장히 또 논쟁 중에 있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또 이 황복사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미스테리한 일들만 생겼어. 발굴 조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사할수록 이제 그 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유적이 또 황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더니 전체 발굴 현장 전체 부분들. 요 가운데에 그 12지 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그 황복사에 나와 있던 12지 상들은, 그 불교 재단을 만들 때 사용했던 12지 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조사한 결과는 아마 미완성 왕릉을 조성하던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옮겨와서, 사찰에 재단을 만드는데, 기단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탑이 있습니다. 탑이 지금은 다 이제 또 복토화 되어 있을 부분, 언제나 다 이게 정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복사, 이렇게. 황복사는 가을에 답사하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 황복사 뒤편은 여기 무덤 있는 쪽에서 사진 찍게 되면 보문 들판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이 탑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우리가 석가탑처럼 아주 세련되지 못했지만 이 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국보로 그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탑 이전에는 탑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탑이 굉장히 가문사 탑처럼 거대한데 그리고 그 가문사 탑을 보게 되면 한 돌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돌을 덧대서 붙여서 이렇게 그 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는 몸돌이나 어깨석이나 요 부분들은 어떠냐면 한 돌로 만든 거예요. 요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석가탑처럼 세련되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돌로 부재로 만들어서 만든 탑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통돌로 만드는 시기였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통돌로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2층 원래 그 뭡니까 이렇게 사리들은 이렇게 탑신에 홈을 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탑신에 홈을 내고 위에 어깨석에 또 구멍을 내서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깨석 받침 밑에 상부에 홈을 만들어서 사리를 모시는 곳도 있는데 여기 황복사는 여기입니다. 2층 어깨석 여기서 홈을 파서 이렇게 그 사리를 이렇게 함을 모셨죠. 요 사리함을 모셨는데 기록이 명확하게 아무 여기 이제 금제, 순금제 불상이 두 개 나옵니다. 순금제 불상. 처음에 만들고 나머지 아마
8년인가 후에 아마 새로 이렇게 탑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불상이 예를 들면 뒤편, 요 불상하고 두 개 함께 나오니까 연구자는 그래도 그 미술자 조각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10년 미만의 어떤 조각작품들은 사실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 아니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기존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아, 요 불상이 처음에 탑을 만들 때 넣었던 아, 순금제 불상이고 높지가 않습니다. 요 조만합니다. 손 크기만큼밖에 안 되지 않죠. 요 그 리모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상입니다. 입상으로 쫙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은 것이 좌상.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이 두 번째 이렇게 형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넣은 것이 것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 살이 외곽합니다. 요 안에 들어있죠.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있고 요걸 뚜껑을 벗기게 되면 요 뚜껑이 뒷면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명문이 있어요. 명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명문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상이나 아니면 탑 같은 데 명문이 있게 되면 그것은 거의 절대 연대죠. 절대 아까 이거는 정확하다.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역사를 연구할 때 상대 연대, 절대 연대 연대. 상대 연대는 두세 개를 비교해서 아 이게 이거보다 빠르고 이게 이거보다 늦고 이렇게 순위 배열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빠른데 얼마만큼 빠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데 절대 연대라는 것은 남산 신성빈처럼 뭐 신의 년 몇월 며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아 그 날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날짜 기준이 있어야 되면 모든 그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불상의 흐름 전체를 해서 이것이 언제쯤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우리 역사학적인 그 연구 방법입니다. 여기 내용은 딱 정해져 있죠. 아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제 신문왕 태종 그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에게 왕위를 넘기고 문무왕이 다시 뭡니까 그 죽으면서 아들에게 그 넘기죠. 이게 이제 신문왕이 이제 그 되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왕위에 이제 아버지 그 상례 중에 열흘 만에 아버지가 문무왕이 장사 지내를 했기 때문에 열흘 만에 이제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장례 기간 중에 왕위 그죠 관 앞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위 되자 말자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장인 김돌이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김돌도 장인도 죽이고 왕비도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왕비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3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이라면은 뭡니까? 태종 무열왕의 사위였던 둘째 사위, 첫 번째 사위는 뭡니까? 대하성에, 그죠? 대하성에서 폐퇴했던 그 사위, 김품석의 그 사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김흠춘인가요? 김흠은, 예. 김흠은이 이제 그 되는데, 김흠은이 그 백제와의 조천성 전투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죽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조천성 전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석 공주의 남편, 요석 공주. 요석 궁에 있던 공주, 그 요석 궁에 있던 공주의 남편이 죽으니까, 이 650년에 그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아마 뱃속에 있던 그 유복자를 하죠. 보통 유복자. 그 유복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맹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신라에 귀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부인으로 맞아들일 때는 굉장히 답례품도 하죠. 뭐 간장, 뭐 이렇게 뭐 된장, 뭐 조 이렇게 뭐 마차 수료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하고 이제 하고 이 아이를 얻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늦게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고 두 번째 부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 낳기를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드디어 이제 아이를 얻습니다. 얻죠. 그 아이가 이제 바로 태어나자마자 2년 후에 이제 태자로 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6살 때 아들 효서왕이 죽을 때 이제 퇴자를 시키 5살 때 퇴자를 시켰나 해서 퇴자 시키고 만 다음 1년 후에 이제 그 신문왕이 죽으니까 효서왕이 이제 6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6살에 왕이 오르니까 사실 6살이 뭐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신목태후가 섭정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도 섭정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동아시아에서 신라의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중당이 뭡니까? 유명하죠. 측천무.
축천무후가 뭐 중국 당을 이렇게 그 제패하듯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에서도 이렇게 신목대우가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정치를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 뭡니까 효수왕이 일찍 죽습니다. 제위 11년 12년 만에 이렇게 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라면 효수왕의 동생 효수왕의 동생 이제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이 되다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요 약간 불상이 두 개 있을 때 있었습니까? 처음에 넣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넣었냐라면은 아마 효수왕의 아버지 신문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머니 그죠? 그 습성했던 신목대우가 아마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 황복사 요 탑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전해주는 황복사 탑을 만들고 이따가 거기에 불상을 넣고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뭡니까? 그 성덕왕이 되면서 뭡니까 어머니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뭡니까 불상을 하나 만들고 다란이경을 가져와서 다란이경에 와서 이제 다시 뭡니까 개봉해서 다시 한꺼번에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다시 넣었다는 명분이 요 네 명이다. 그러니까 성덕왕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 요 기록 처음에 아마 나의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탑을 만들고 황실의 복을 기원했는데 지금 내가 왕이 되니까 벌써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내 형도 돌아갔기 때문에 그 황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불상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새롭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무구 정광 다라리 경을 또 하나 일구를 이렇게 넣는다 라고 했던 그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라면은 무구 정광 다라리 경을 넣었는데 그 무구 정광 다라리 경이 이렇게 석가탑에 서라 나와야 되는데, 이 석가탑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무구정광 다라니경은 아마 그 중국에서 703년대에 만들어지고 아마 704년대에 아마 바로 받아와서 아마 이렇게 넣었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그 탑 안에서 가장 빠르게 넣은 무구정광 다라니경이죠. 그래서 다라니경은 넣었다라고 했는데 발굴조사 때 1942년 때 일본인 연구자와 이렇게 발굴조사했는데 아니 보니까 무구정광 다라니경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참관했던 지금은 이제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그 시청에 사진을 하던 보링칼라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쓱 노인이라고 그분이 이제 골동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황복사 당시에 이렇게 해체할 때 아마 관람을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부스러기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아마 종이 같은 건 그때는 명확하지 않게 부스러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경주 방문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대나무 같은 이게 부스러기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주간으로 이렇게 다라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애매합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목관이 이제 주간이 없습니다. 목관이 있지 주관이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쓸 때는 다 이렇게 주관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대나무라는 것이 이제 북방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관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목관으로 이렇게 대부분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관이 나온 예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주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관이 없죠. 그래서 주간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분명히 황복사의 사리함에 아마 있던 대나무 같은 부스러기에 거기 혹시 다라니경을 무구정광 다라니경을 주간에 쓰지 않았나라 생각했는데 그 사이즈나 크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불명확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주간의 사용료는 확인된 데가 없고요. 언젠가는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반 대중화되지 않았다는데 대신 우리나라의 목관은 뭐 월지나 그 다음에 월성해자나 뭐 부소사생이나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해마다 뭐 한두 곳씩 목관 나옵니다. 근데 목관은 어떤 용도냐면은 중요한 어떤 뭐 글을 적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목관은 이렇게 편편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오통형도 있고 사각형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인데 대부분 물품의 꼬리표 예를 들어 우리가 옷 하면 라떼를 있죠. 무슨 약간 뭐 여기에 뭐 된장 하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물품 뭐 이렇게 물품의 꼬리로서의 굉장히 많이 쓰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관 자체가 그 문자가 들어올 때는 벌써 종이가 체린지람 중국에 처음 만든 종이가 이제 그 처음 만들었던 종이의 뭡니까 용도는 글을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고고학자를 중국의 고고학자를 보게 되면은 물품을 포장했던
종이는 물품을 포장했던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약방에 가게 되면 뭡니까? 약을 한 약 지어오게 되면 종이를 했듯이 포장용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 체륜이라는 사람이 그릇을 글로 쓰는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륜지랍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체륜지로 해서 글로 쓰는 용도로서 쓴 것은 이제 체륜지라 하는데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문자가 들어오면서 체륜지나 종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주가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목화는 실생활에 사용되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문서 같으면 이제 그 목관이나 아니면은 그 비단이라든지 주간에 썼을 건데 이제 목관은 일상용 또는 뭐 일상 관청용으로 생활이나 간단한 명령을 내리는 데 썼기 때문에 아마 목관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무구정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혹시 주간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학교 때 제가 늘 가던 곳이 황복사입니다. 황복사 탑이고 쭉 했을 때 보면은 여기에 그때 당시는 어떠냐? 지금 조금 전에 완전히 발굴 조사했던 부분이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은 배마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던 배마말인데 발굴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금 예전에 여기까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요 전체 발굴 조사하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 앞에 여기에 앞에 있는 지금은 그 황복사에 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왕릉 미완성 왕릉 이렇게 돌로 이렇게 복원해야 됐습니다. 돌로 흔적들 그대로 복원해야 하는데 아마 거기 왕릉들이 완공되지 않고 어떤 과정 중에 그 무덤을 만들다가 아마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지해 버리고 했던 부분이 아마 그때 다듬었던 석재를 아마 사찰을 만들면서 재활용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이 도림사입니다. 도림사.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귀 들어보시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귀.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경주 박물관 사거리에서 포항으로 가는 사이에 우리의 그 분황사 사거리, 보문단지 가는 사거리에서 보문단지 사거리에서 저 경주 박물관 그 도로 쪽으로 산업도로 쪽으로 한 200m 정도 가게 되면은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고 여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탑재들인데 여기는 뭐냐 분황사에 있던 모전석탑 분황사에 이제 벽돌 있던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뭐가 있냐라면은 이렇게 탑으로 만든 석탑에 이제 옥기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는 분황사와 같은 모전석탑지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90년대에 와서 이제 지금 별시하셨습니다만은 장주식 교수란 한국 석탑 연구자가 여기는 분명히 벽돌탑으로 만들었지만 위에 아마 옥계석을 올렸던 특이한 구조의 아마 이형 석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인왕상들은 원래 그 분황사 같으면 8개 있어야죠. 8개. 한쪽 면에 2개에서 동서남북 8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4개밖에 없고 2개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요 낭상 끝자락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경주박물관 미술관 보면 앞에 2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도림사지 옮겨온 거 2개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원래 한 8개 분황사처럼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미술관 앞에 보게 되면 요 앞에 석주가 있고 평준사 석주가 있는 부분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낭산에는 좀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보문리 연암은 당간지죠. 여기 그 지금 절 이름 모르기 때문에 보문리에 있기 때문에 보문리 그 당간지도 굉장히 좁은데 연암문이 있기 때문에 보문리 연암은 당간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논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편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보문리 행정구역을 따라서 보문리 이렇게 라고 지었지만 여기는 보문사입니다. 명확합니다. 요 조금 전에 보셨던 당간지와 그 여기에 있는 보문사 하고는 거의 한 5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요 부분에서는 기와에서 보문사라는 뭡니까 그 사찰 명칭이 기와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은 경주 동국대학교에 있는 석장동은 신라시대에 양지 스님이 거주했던 석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석장동이 된 거고 여기 보문들에는 보문사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문리로 이름 지은 겁니다.
오징어맛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주 지역의 대부분 이름 보게 되면은 서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학동도 우리가 선도산을 서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뭐 서학동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래 지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뭐 그냥 뭐 다른 데로 이름을 짓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됩니까? 목탑자리에. 목탑자리에 보통 보면은 사각형에, 지금까지 봤을 때 사각형에 뭡니까? 사리함이 대부분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연꽃 문양에 굉장히 원형을 돼 있어요. 독특한 형태의 사리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가게 되면 앞에 뭡니까? 설촌면. 설촌면. 이 설촌면은 뭐 1980년도 안도 지정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촌의 무덤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몇 곳이 있죠.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뭐 경주 가장 대표적인 설치의 무덤이라 설촌의 무덤이라 하고 이제 설촌이 비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뭡니까? 진평왕릉.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릉인데, 실제로 아마, 신문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장래에 낭산 동쪽에 장례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신문왕은 어땠냐? 그러면은, 그 효수왕대 뭡니까? 망덕사 동쪽에 지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탄사입니다. 미탄사. 이 사찰도 지금까지 애매했는데, 불교 조계종단 그 발굴단에서 발굴조사에서 미탄이라는 명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라의 미탄 사지가 정확한 사찰 명칭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당, 최치원에 있던 독서당 아래에 올라가 보면 산업도입니다. 산업도 옆에 여기 뭡니까? 역시 사찰 이름은 알지 못하고 구황동 목탑지. 여기도 아마 사찰이 있었을 겁니다. 얼른 보면 돼. 논바닥에 이렇게 하나 있고, 요 사리구만 딱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본단이 뭡니까? 지성묘도. 그러니까 낭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청동시대 지성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현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은 제가 중요한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뭐 사천왕사지라든지 문무왕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신문왕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이렇게 스쳐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를 쭉 하게 되면은 낭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낭산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낭산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편안하게 답사할 수 있는 곳이 낭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